레이스 종료 시에 더 적은 수의 꽝맨이 포함된 팀이 최종 우승입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거의 도망다녀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름표를 뗀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팀이 바뀌게 되면 레이스 종료 시에 더 적은 수의 꽝맨이 포함된 팀이 최종 우승입니다. 자, 교체된 멤버는 방송으로 실시간 공지가 되니 팀 상황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상황을 지켜보고 마지막에 떼어야겠네. 간판이 잘하네요. 아니, 이 형 진짜로 게임의 신이네. 아니, 그게 형 마음대로 돼요? 이 형 되지, 이 형 되지. 아니, 뭐 뛰려고 그러면 뛰라고 뛰고. 다 뛰고. 뭐 한 5분 남기고 딱 하면 오케이. 딱 하면 오케이. 자,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쭉 보고 오케이, 좋아. 너무 부럽다. 그럼 각자의 레이스 스타트 장소로 이동한 뒤에 인생 역전 이름표 듣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동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버텨야지 뭐. 아, 나, 아. 초반에 너무 힘들지 말자고. 버텨야 돼. 아. 몰라, 이거. 아니, 어떻게 할지 몰라. 어떻게. 와, 이거. 결국은 막판에. 만약에 우리가 세 명, 야, 두 명이 뜯겼어요. 두 명이 뜯겼는데 저쪽 팀 그 꽝맨 두 명이 팀 돼 있는데 있으면은 그 두 명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지. 두 명만 뜯겨도 끝이야. 근데 봐봐,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저기를 뜯을 수가 없단 말이야. 뜯으면 저쪽 팀을 가야 되니까. 이거 뭐 머리 잘 써야 돼. 근데 어차피 우리 셋 중에 한 명만 가야지 뭔가 팽팽해지. 지금 한 명만 살잖아. 셋 중에 하나만 살아. 그렇지. 아니면 셋이 다 죽든지. 일단 여기서 모여.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모이게. 그래. 아, 진짜 파이팅 없다. 아,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 나봬요. 아, 이게 초반에 굳이 안 떼일라고 돌아다니는 게 야, 이거 해봐야겠다, 이거. 가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 뛰려고 할 거 아니야. 하여튼 나는 나만 생각 끝나면 내가 나는 무조건 혼자 이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지금 뭐 팀전이 아니야. 팀전이 아니지. 이건 개인전이야. 1대 7의 싸움인 거야. 이건 개인전이야. 누가 개인전. 나한테 대답하고 있지? 나 혼자 이기면 네 마음의 소리야. 내 마음의 소리야. 네 마음의 소리야. 이건 개인전이야. 오케이. 형. 나 진짜 형 공격 안 할게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우리들이 또 그 여행을 보시니까 형 세찬이만 줘. 나 세찬이랑 바꿔서 나 이 팀에 있을게요. 네? 세찬이만 줘. 같이 있으면 딱 잡아. 이게 하야. 아니면 우리 네 명 데리고 와서 형 뗀다. 그래도 세찬이만 안 했을까? 나 이제 내 첫 딜은 거짓말 안 합니다. 아시죠? 네, 알았어. 그리고 25분 쭉 버티다 갈게요. 알았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너무 복잡하다 지금 머릿속이. 미치겠다. 너 진짜 가기 싫은 거야? 나 가기 싫어. 내가 아까 마음에 안 오겠지 뭐. 가라. 가면 되지 뭐. 계속 저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종국 오빠, 저 한 번만 뜯어주시면 안 돼요? 너를? 오빠. 네가 와서 내 등을 뜯어. 오빠. 네가 와서 내 등을 뜯어. 성민아.